근데 그 첫째 날 공동 선두로 지금 아직 경기 끝나진 않았지만 마쳤는데 오늘 경기 어땠는지 소감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은 아침에 좀 비가 좀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린이 조금 소프트해가지고 핀 공략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공격적으로 했던 것이 잘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좀 했던 것이 일단은 좋았고 그리고 일단은 퍼터가 샷이 붙어주는 대로 좀 들어가줘서 뭐 그래가지고 조금 좋은 스코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코리안 투어 데뷔를 해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정갈 선수를 잘 모를 텐데 본인의 이제 장기가 어떤 거고 장기샷이 어떤 거고 또 어떤 선수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수 있어요? 가장 자신 있는 샷이 어떤 거고 일단은 또 올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자신 있는 건 일단 드라이버인데요. 드라이버가 거리가 많이 나서가 아니라 좀 정확도 있게 조금 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일단 그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어프로치가 항상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태안의 현대더링스에서 이제 훈련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보완을 했는데 이제 뭐 숏게임이나 퍼터, 어프로치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완했는데 오늘 그때 보완했던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해외 전지훈련 가진 않고 네, 국내에서. 전지훈련은 이번에는 안 갔어요. 이번에 제가 운동을 한 2년 쉬었는데 이제 몸이 좀 많이 죽어서 전지훈련 대신 이제 헬스를 많이 했습니다. 2년 쉰 이유는 뭐예요? 글쎄요, 그냥 공이 좀안 맞아서 쉬었죠. 몸도 좀 아프고 허리랑 어깨가 좀안 좋아서 그냥 쉬엄쉬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뭐 연천군이라는 이제 모자가 되게 인상적인데 지금 홍보대사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인연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아, 네, 이거를 저희 큰아버지신데 이거를 괜찮나요? 말씀 그냥 드려도? 아,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연천군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군수님하고 같이 연결시켜 주셔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닿아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오늘 버디 8개, 13번 홀에 보기 하나 해서 7언더파입니다. 오늘 라운드 한 중에서 이게 오늘의 샷이라고, 오늘의 버디라고 할수 있는 홀은 어떤지 그 홀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잠시만요. 어떤 홀이었지? 몇번 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5번 홀이거든요. 이제 5번 홀이었는데, 이제 그 홀에서 이제 오르막 한 140m를 남겨두고, 이제 오르막 세컨샷이었는데, 8번 아이언이었어요. 근데 이제 경사가 그린이 고개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좀 많이 흘러요. 그래가지고 요 경사를 태워야겠다 생각하고 쳤는데, 정말 본대로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1.5m 정도 붙어서 버디를 쳤는데 그게 가장 좋았던 샷 같았습니다. 제 생각에. 작년 역시 이제 시즌 첫 대회였던 동부아시 프로미에서 6언더파로 23위로 꽤 괜찮은 성적으로 했던 걸 마쳤던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코스를 비교하면 올해 오늘의 코스 상태나 공략하기엔 좀 어땠나요? 우선은 작년보다는 훨씬 쉬웠습니다.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안개가 좀 많이 꼈었잖아요. 4라운드 내내.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컨디션이 한 제가 그때 첫 조였는데 한 5시간 대기하다 나갔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라운드부터 날씨가 아주 좋고 물론 비가 조금 왔지만 일단 컨디션 부분적으로는 그게 좋고 코스 상태는 작년보다는 일단 그린 상태가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페어웨이도 훨씬 좋아진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그린이 일단은 그렇게 딱딱하지가 않아서 좀 아이언샷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일단 그린도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느렸거든요. 그래서 좀 내리막 퍼터 같은 경우도 좀 부담 없이 칠수 있었고 그런 게좀 차이가 작년 같은 경우는 내리막 퍼터가 좀 어려웠었는데 빨라가지고 뭐 다른 게 있다면 뭐 그린 하고 컨디션, 대기하고 나가지 않는 그두 가지
이제 첫째 날 마치셨는데 네. 남은 이제 3일이 남았잖아요. 네. 이제 아직 뭐 공동 선두인데 네. 어떻게 경기를 풀어 나갈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은 욕심이 없고요. 내일 이왕 7개 언더 친 김에 두 자릿수 언더파를 좀 채우고 싶습니다. 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뭐 지금 당장 뭐 우승 그거는 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고 이틀에 딱 두 자릿수 언더파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1라운드 정가름 선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